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카레 닭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 정육 한 팩 있고요. 원 치킨 한 팩 있고요. 그다음 원 어니언 양파 한 개. 이건 원 웰시 어니언 대파 한 개, 투 클로브 갈릭 마늘 두 쪽, 그리고 이건 그린 핫 페퍼 매운 고추예요. 매운 고추 있고요. 이건 핫 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 소이 소스 진간장 있고요.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베이크 솔트, 고운 소금이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카레니까 오늘 또 이건 투메릭 커리 파우더, 강황 카레예요. 자, 강황 카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닭고기부터 씻어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옆에 칼을 뽁 옆으로 칼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닭고기는 끓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깨끗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물기 톡톡톡. 물기 톡톡톡 제거해 주시고요. 네, 닭고기는 이렇게 반으로 자르시고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한 입 크기. 이렇게 합. 반으로 자르시고요. 또 한 입 크기. 이렇게. 반, 한 입 크기. 이렇게. 한 입. 한 입 크기. 이렇게 한 입 크기.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와, 맛있다. 두부예요. 자,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밑간은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쿼들 4분의 1 티스푼을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쿼들 스푼, 그다음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는 솔솔 뿌려주세요. 고루 버무려주시고요. 고루 이렇게 밑간을 하면 훨씬 고기가 맛있으니까요. 조물 조물 톡톡톡톡 해서 옆에 두시고요.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꼭꼭지가 달린 채로 썰면 눈이 덜 매우니까 이렇게 자르시고요. 뒷부분 자르시고요. 1.5cm 스퀘어 1.5 1.5cm 스퀘어 다이스 썰어 주시고요. 2 클럽스 갈릭 마늘 2쪽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살짝 눌러 주시면 꽉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찹스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마늘과 같이 넣어주시고요. 양파와 같이 웰시 어니언 대파도 대파는 송송송 썰어주세요. 송송송 얇게 썰어주세요. 손톱은 감추시고요. 대파 향이 닭고기 잡냄새를 잡아주니까요. 팬에 웰시 어니언 대파 넣어주시고요.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스타일 프라이 3미닛 3분 정도 볶아주세요. 파에 기름이 나오기까지 볶아주세요.
드리미니 체즈 페이스도 3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파랗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하프 테이블 스푼,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세요. 살짝 고춧가루가 타면 안 되니까 살짝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치킨, 닭고기 넣어주세요. 닭고기 이렇게 넣어서 닭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닭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진간장으로 향을 내주세요. 진간장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그린 핫 페퍼 매운 고추예요. 매운 고추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짝 섞어주시고요. 간장이 어느 정도 향이 올라오면 여기에 썰어놓은 갈릭, 어니언, 마늘 양파 넣어주세요. 그래서 5분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하게 될 때까지 5분이에요. 스터프라이 10분간 볶았습니다. 5분간 볶았더니 양파가 약간 덜 익은 것 같아서 10분간 볶았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건 커리, 두루메 커리 가래가루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카레 가루가 약간 걸쭉하니까 이건 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1 2 3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드리미니 체즈 페이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요.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후춧가루가 고루 섞이도록 섞어주시고 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가장자리를 이렇게 중앙에 오게 놓으시고요.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을 4등분으로 접으셔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카레 닭볶음 다 됐습니다.